마티스의 그림만큼이나 가볍고 경쾌하고 에너지를 주는 좋은 가방을 피카드로에서 제공하니까 공지사항 잘 보시고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춤추는 거 좋아하세요? 한때는 열심히 추셨지만 지금은 안 추신다고요? 인간은 왜 춤을 출까요? 신나서? 신나서 추기도 하지만 신나고 싶을 때 혹은 만사다 잊어버리고 자유롭고 싶을 때 등등 여러 이유가 있겠죠. 춤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요. 안소니 퀸이 나왔던 니코스 카잔차키스 원작의 히라민 조르바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조르바와 두목은 춤을 추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스텝을 생각하며 천천히 추지만 춤을 추다 보니 모든 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두 사람 다 크게 웃게 됩니다. 춤은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추지 않아도 춤추는 사람만 봐도 신나고 즐겁죠. 그래서인지 오래전부터 화가들은 춤추는 사람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티스가 그린 춤이 인상적입니다. 그림은 강렬하고 단순합니다. 강한 원색인 파랑, 초록, 주홍색으로 투박하게 하늘, 땅, 인간의 몸을 나타내 거대한 채색 평면을 만들어내는데요. 더없이 단순한 커다란 색면으로 된 큰 크기의 그림이 보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마티스는 1906년 알제리 여행을 하는데요. 이때 이슬람 미술에 깊은 영향을 받죠. 마티스가 현실의 모사가 아닌 순수 조형 공간 혹은 장식으로서의 회화 개념을 이 거대한 캔버스에서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 표현은 인물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열정이나 격렬한 움직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몸의 위치, 몸 주변의 빈 공간, 비례, 이 모든 것에서 이루어진다. 춤의 격렬함이나 음악의 고요함을 표현하기 위해 복잡한 구성이나 사실적인 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마티스는 관람자가 그림을 통째로 지각함으로 단순해질수록 표현력은 더 강해진다고 믿었어요. 마티스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러시아의 컬렉터 추킨의 주문에 의해서입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추킨은 직물 사업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러시아의 사업가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름다운 저택을 물려받은 것을 계기로 미술 작품,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프랑스 작품을 주로 수집한 컬렉터이기도 하죠. 추키는 1898년 파리의 화상에게서 우연히 인상주의 작품을 구입한 것을 시작으로 모네, 세잔, 고갱에 이어 마티스, 피카소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아직 그 진가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새로운 경향의 작품들을 사들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안목이 탁월했던 것은 아니에요. 마티스나 피카소와 같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작가의 작품은 저택에 걸어두고 견디며 익숙해진 다음에 구입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마티스와는 1906년 파리의 아틀리에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자주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저택의 계단 위 벽을 장식할 커다란 그림을 두 개 주문합니다. 마티스는 아틀리에까지 새로 짓고 1년여의 준비 과정 끝에 두 개의 그림을 완성하는데요.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된 춤과 음악이 바로 그 작품들입니다. 춤은 삶의 행복에서 이미 선보인 여섯 여인의 원물을 차용하고 있는데요. 춤만큼은 아니지만 삶의 행복 역시 상당히 큰 작품이죠. 전 이 작품을 필라델피아에서 직접 보았는데요. 노란색을 위해 그림에 쓰인 황화 카드륨 때문에 색깔이 변해서 사실 도판이나 디지털 이미지보다 오히려 더 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 작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몸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나른해 보이죠. 풀밭에 누워 있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거나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있어 그 어떤 억압이나 규율도 없는 듯이 보입니다. 나이스한 피콰드로. 그리스 신화에서 광기와 술, 연극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디오니소스 축제도 떠오르고요. 어쨌든 천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할 정도로 파라다이스적인 해방감이 느껴지는데요. 빨강, 노랑, 분홍, 주황의 따뜻한 색깔들을 차가운 색깔인 파랑과 초록이 적절히 눌러주면서 장식적이고 화려한 공간이 만들어졌죠. 도대체 이곳이 어디인지, 이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참 모호하죠. 가운데 저 멀리서 춤추는 여섯 사람이 보이시죠? 이 여섯 사람을 보면 이곳이 근심이 없는 에덴 동산, 꿈의 공간임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삶의 행복뿐 아니라 또 눈여겨봐야 할 마티스의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1907년에 그린 사치 1과 사치 2, 1908년에 그려서 추키니 이미 소장하고 있던 공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 거북이와 함께 있는 목욕하는 사람들, 님프와 사티로스, 이런 작품들입니다. 이 그림들에서 마티스는 삶의 행복에서 보여준 단순한 형태, 인물의 수수께끼 같은 동작, 거대한 생면으로 표현된 공간을 더 밀고 나가죠. 인물들은 어딘가에 있긴 한데 그곳이 어디인지 알기 어렵고 그들이 정확히 무슨 행동을 하는 중인지 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죠. 옷을 벗고 목욕하고 놀고 있는데 한없는 정적이 흐르는 분위기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요. 자, 이렇게 여러 작품들을 봤는데요. 이 작품들을 보고 다시 춤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마티스는 적합한 구성을 찾기 위해 춤 1을 비롯한 밑그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그렸는데요. 이 춤 1은 지금 뉴욕의 모마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주문한 추킨에게 그림의 구상을 보여주기 위해 보낸 작은 수채화는 뉴욕의 모마에 있는 춤 1과 유사합니다. 모마 버전은 추킨의 주문에 의해 작업을 시작한 초기인 1909년 3월에 완성합니다. 강렬한 파랑, 초록, 살구색이 이루어져 생동감 있는 춤 사이를 만들어내죠. 1년 뒤인 1910년에 마티스는 춤 2를 완성하는데요.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 훨씬 강렬해진 색깔, 강조된 근육, 더 격렬해진 동작으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모마 버전이 좀 덩실덩실 추는 느낌이라면 에르미타주 버전은 얼쑤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고개를 숙이고 몸을 한껏 웅크린 채 발로 땅을 차려는 듯한 그런 인물의 움직임이 이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큰 화폭이 비좁아 보일 정도로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에르미타주 버전에서 마티스는 강렬한 색상과 보다 더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통해 춤의 놀라운 힘을 더 부각시키고 있죠. 화가는 어떤 춤에서 영감을 받아 이 그림들을 그렸을까요? 마티스는 몽마르트르의 유명한 무도회장이었던 물랭 들라 갤레트에서 자유롭게 춤추는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물랭 들라 갤레트를 좋아했다고 해요. 오기스트 르누아르, 빈센트 반고흐, 뚤루즈 로트렉,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그림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지금도 몽마르트르에 가시면 레스토랑 겸 카페로 운영 중인 이곳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마티스에게 춤은 무엇보다도 몸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자유로움이고 해방감입니다. 이는 고전적이고 정형화된 발레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으로 춤을 통해 고대의 자연과 교류하고자 했던 당대의 춤의 혁신과도 맥이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사도라 덩컨이 이러한 춤의 변화를 이끈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덩컨이 자연의 춤, 근원의 춤을 추기 위해 고대 그리스 작품들의 이미지를 연구했듯이 마티스 역시 당대의 춤뿐 아니라 그리스 도기에 나오는 춤을 보며 가장 원초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풍 의상에 토슈즈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춤을 추던 덩컨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마티스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인물들을 그렸어요. 문명이나 사회의 흔적은 없죠. 하늘과 땅만 있는 태고의 자연 속에서 인물들은 춤을 추고 그들의 흥취가 주홍색 몸에서 뿜어져 나와 캔버스에 넘쳐 흐르죠. 인물들의 동작은 세련미나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고 상스럽고 불완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원시주의라고 불리는 경향인데요. 마티스뿐 아니라 당대의 많은 예술가들이 매료되었던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예술의 투박함과 단순함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티스가 그린 춤이 어떤 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요. 마티스가 1951년에 인터뷰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춤의 종류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남달리 춤을 좋아하고 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본답니다. 표현력이 풍부한 움직임, 내가 좋아하는 음악 따위를요. 춤은 내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리듬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마티스는 평생 춤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중요한 작업으로는 슈킨의 춤 말고도 미국 메리온의 의사인 알버트 반스를 위해 그린 대형 벽화가 있고 이 작품을 위해 작업했던 이전 버전이 파리 시립 근대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티스는 자신의 그림 배경에 춤 장면을 그린 캔버스를 세워놓기도 하는데요. 마티스가 얼마나 춤과 춤을 나타낸 그림에 매료되었었는지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슈킨은 춤의 밑그림을 보고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현대미술 애호가인 그조차도 거칠고 서툴러 보이는 형상, 그것도 알몸으로 춤을 추는 사람들을 매일 대할 용기는 없었던 거죠. 고민 끝에 받아들이지만 모스코바에서 이 그림들은 누구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고 놀림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슈킨은 1908년부터 일반 대중에게 자신의 집을 공개하던 일을 계속해 나갔고 이 저택은 러시아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슈킨의 컬렉션 없이 라이오노프, 곤차로바, 말레비치가 이끈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탄생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1918년 8월 말 슈킨은 아무런 진도 없이 기차에 몸을 실습니다. 250여 점의 현대미술 컬렉션은 모스크바의 저택에 그대로 둔 채죠. 18년 후 슈킨은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작품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 채 파리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혁명 이후 러시아 정부에 몰수되었던 그의 컬렉션은 오늘날 모스크바의 푸시킨 미술관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죠.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화가 중에 이종섭 씨라고 있잖아요. 네. 그분 작품 중에서 마티스의 춤하고 진짜 비슷한 작품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가족 네 명이 이렇게 모래밭 같은 데서 삥 도는 그런 그림이죠. 예. 어떻게 보면 마티스보다 색채나 구성에서는 훨씬 더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림을 봤을 때 잘 그렸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춤을 추는 가족의 행복한 에너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마티스의 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구 곳곳에 전쟁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마티스가 춤에서 표현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이 곧 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향연 식구들도 모두 힘차게 땅을 박차고 일어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한 피콰드로.